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총 한 개동 총 14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타입이 굉장히 넓은 타입인데요. 거의 한 38평형대 타입입니다. 좀 집을 좀 큰 평수로 찾으셨던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여기가 입지가 교통적으로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는 도원역 1호선이죠. 서울로 가는 1호선입니다. 도원역과 그리고 수인분당선 순이역이 더블 역세권 딱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오고 가고 하기 굉장히 용이하고요. 여기 앞에 바로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도보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도원역은 도보 7분밖에 안 걸리고요. 자, 그럼 난 차를 이용한다 했을 때는 순이역 바로 옆에 제1경인고속도로, 그 바로 옆에는 제2경인고속도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뭐 경기도권 나가기에도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중간방, 작은 방, 안방까지 다 널찍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영상 전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전실이 이런 공간이 이 문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 더 있어요, 공간이. 그래서 되게 널찍하고요. 여기 키큰장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벽 쪽은 다 실크 벽지로 다 마감했네요. 그리고 이쪽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전실 주문... 엄청 큽니다. 네, 크죠?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제 액자도 이쁘게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중문도 무소음으로 되게 조용해요. 조용하죠? 오, 홀딩이네요. 네,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네, 자, 들어오시면 제가 거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 거실입니다. 와, 숭의동에 이렇게 큰 집이 있었나요? 대박. 야, 거실이 무려 4m가 넘습니다. 와. 그리고 바닥재는 강마루가 아니고 포쉐린 타일로 해서 더 넓어 보이고 더 고급스러운 효과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아트홀 보시면 무드등이 딱 쏘는 이 벽체, 그리고 타일 시공을 다 마감했는데요. 뭔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너무 고급집니다. 네, 너무 고급스럽고 이 반대쪽으로 보면 이제 소파 자리인데 소파 자리 이제 벽은 실크 벽지로 마감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소파가 굉장히 이쁜 게 들어와 있어요. 갖고 싶네요. 어우, 너무 이뻐요. 네, 요거는 이제 3인용인데 4인용도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고요. 위에 천장에는 실링팬까지 다 설치되어 있네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반대쪽으로 보시면 이제 큰 주방을 만나실 건데요. 자, 주방 모습인데요.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게끔 이 천장에도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보시면 라인 등으로 이렇게 라인을 딱 두어서 거실과 주방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느낌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조리대, 아일랜드 식탁과 일체형인 하부장 싱크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덕션, 그리고 상부장, 그리고 싱크 볼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넓네요. 엄청 큽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일체형인 아일랜드 식탁 이런 조리대 느낌의 이 싱크대와 이 앞에 식탁을 놓으시면 좀 알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수납공간 붙박이로 되어 있으면서 냉장고를 집어넣을 수 있는 양문형 냉장고 두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 김치냉장고까지. 네. 근데 왜 없죠? 옵션으로 넣어드리니까 없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있어요. 뭐가 있죠? 바로 주방 베란다. 와, 크기 뭐죠? 여기만 베란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야, 이따 또 보실 건데. 어마어마합니다. 주방 베란다 크기가 엄청납니다. 지금 몇 자야 되지? 10자가 넘습니다. 대박. 자, 여기에 간이 싱크대를 더 설치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벽체에다가 수납을 하셔가지고 주방용품 수납하셔도 됩니다. 오. 그리고 여기 수도랑 전기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워시터 설치하셔가지고 세탁 공간으로 만들으셔도 할 수 있는 게 많은 공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보면 이제 안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자, 따라오시죠. 자, 안방으로. 야, 이런 갑니다. 공간에도 이렇게 꾸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 이뻐요 아주. 네. 안방입니다. 안방 들어오셨는데 여기 사이즈가 3800, 3600 사이즈예요. 와. 굉장히 큰 사이즈고요. 이렇게 침대를 놓고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어차피 뭐 붙박이가 좀 필요하니까 우리 여기 옆쪽에다가는 붙박이 설치하고 이쪽에다가는 침대를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집의 장점이 드레스룸이랑 파우더룸인데요. 그 전에 여기 이렇게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욕실. 네, 부부 욕실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 집은 전체적으로 평수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부부 욕실도 굉장히 크네요. 샤워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세면대,
그리고 변기, 그리고 젠다의 선반,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있습니다. 타일도 이쁜 테라조 타일로 다 넣었네요. 메인 욕실 크기네요, 정말. 네. 그리고 여기는 거의 방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파우더룸을 이렇게 붙박이로 해놔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환기창도 있고요. 여기서 머리 말리시거나 화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이제 데일리 룩을 좀 배치할 수 있는 이렇게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장을 설치하셔가지고 이렇게 데일리 룩 오늘 그리고 계절별로 바로바로 입고 나갈 수 있는 옷들로 배치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거실과 다르게 다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우리 중간방 작은 방을 보실 건데요. 굉장히 넓어요. 두 번째 방입니다. 네. 여기는 사이즈가 3900, 2400입니다. 굉장히 직사각형으로 넓기 때문에 뭐 뭘 넣으셔도 아이들 방, 자녀들 방 하시기에도 충분한 사이즈가 됩니다. 물론 막힘도 없고요. 그래서 강마루, 실크 벽지, LED 조명 다 되어 있고요. 여기는 가구 3종 세트를 충분하게 넣을 수 있는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대박. 자, 그리고 마지막 작은 방인데요. 아, 세 번째 방입니다. 네, 이것도 세 번째 방이라고 또 작지도 않아요. 지금 3900, 2400 정도 나오니까요. 여기도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싱글 침대 넣는데도 확실히 넓습니다. 오. 그래서 뭐 붙박이라든지 책상 뭐 아니면은 반으로 잘라가지고 시스템 장을 더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옆쪽에는 아까 주방 베란다에도 있었지만 베란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뭐 딱히 주방 베란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창고 대용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보일러가 있겠죠. 지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자, 이제 메인 욕실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메인 욕실 갑니다. 네, 메인 욕실이 굉장히 큽니다. 와, 엄청나네요. 진짜. 진짜 크다, 집이. 네, 물튀김이 뭐 없는 완전히 이렇게 보호가 될 수 있는 이렇게 파티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모서리 선반,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 충분한 여유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면대, 변기, 그리고 젠다의 선반, 조명, 그리고 수납까지. 완벽한 그 메인 자체. 욕실입니다. 네. 근데 뭐 부부 욕실도 괜찮은 사이즈가 뭐 아무 데서나 샤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대형평수의 3룸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대형평수를 찾으셨다거나 아니면 입지적으로 조금 역세권이나 뭐 차로 이동하실 때 경기도권, 서울권으로 이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릴 지역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